조심해! 수몬비의 습격!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홈쇼핑을 보고는 바로 구매해버리는 후안. 전화!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한 스마트폰 주세요! 빨리요! 부왕님, 택배 왔어요. 예! 게다가 1+1 행사로 뭐? 두 개는 필요 없는데? 철수까지 스마트폰을 선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장, 그거 스마트폰 아닙니까? 구왕한테 선물 받았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돼. 걱정 마, 알아서 잘할게. 걱정 말라던 철수는 빨간 불을 못 보고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하는 사고도 많아졌어. 꼭 다들 앞을 안 보고 걷는 것 같아. 모두가 진지하게 회의 중인데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집중하지 못하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갔다 올게. 구왕님 계속 같은 자세로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우, 내 손목. 손목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손목을 낫게 해주는 앱을 찾아봐야겠다. 네? 구왕의 집으로 가던 중 철수는 대장, 스마트폰만 보고 걷다가 보시고 저랑 말도 안 하니까 심심합니다. 이것까지만 볼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른 행성인과 부딪히게 되고 그제서야 스마트폰이 아닌 주위의 행성인들을 보게 된다. 요즘 박살행성에 이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꼭 다들 앞을 안 보고 아까 회의했던 내용이 떠오른 철수. 앞을 안 보고 걷잖아. 당장 은하안전단 출동을 요청하는데. 사고가 많아진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어. 당장 출동해줘. 알았어 대장. 은하안전단 출동이다.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막아도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행성인들, 나아질 것 같지 않자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리기로 한 철수. 찾아냈어. 한편 인터넷이 끊기자 개인 인터넷을 켜는 후안. 당장 안 켜고 뭐야? 모두 멈췄습니다. 하지만 행성인들은 후왕의 인터넷을 쫓아 좀비처럼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MD1, 아직도 인터넷이 되는 곳이 있어. 후왕의 성을 봐. 그랬군.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야. 열어줘. 귀신이야? 좀비들 같아요. 열어줘. 철수야, 안전단 도와줘. MD1 출동 완료. 내가 해결할게. MD1이 호황의 인터넷을 끊자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 행성인들. 여기가 어디야?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계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고, 사용 후에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 운동을 하며 쉬는 게 좋아. 이제 스마트폰 안전 수칙 지키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겠지. 네! 더 자세한 안전 수칙이 궁금하다면 본편에서 만나요. 안녕. 그래, 네가 골키퍼야. 그래, 좋아. Thank you.